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패턴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어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폴리 2학년 지금 그만둔 지 2주 됐고요. SR이 2점 후반, 3점 초반 나와서 앞으로 폴리 진도 따라가기 힘들까 싶어 그만두었습니다. 포커스를 가는 것은 어떤지 궁금해졌고요. 일단은 선생님 수업이 가능하신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안 되시면 이런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그냥 폴리 가는 것이 맞을까요? 급하게 쓰느라 두서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일단 이렇게 제가 항상 이런 학원 문의를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정 학원이 언급된 그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언급하신 폴리 어학원이나 토커스 어학원의 관계자분들께서 제가 남긴 영상이 불쾌하시거나 하면 신고하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 이제 어머니가 쓴 거에만 근거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남기신 말씀 중에 폴리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까 싶어 그만두었습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잖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까봐 지레 겁먹고 그만두신 경우에는 토커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학원을 가도 똑같이 또 이렇게 계속 학원을 이동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는 해야 사실 영어가 느는 거기 때문에 폴리보다 토커스가 쉬운 학원이에요. 혹은 폴리보다 토커스가 숙제량이 적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학원이에요. 굳이 차이점을 얘기하자면 폴리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그럼 폴리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이 아이가 어느 적정선의 영어를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죠.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폴리에 몇 반이고 SR이 몇 점이다는 이 아이의 영어 실력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잘하는 애들을 뽑았겠죠? 그 어느 정도 실력이 이상의 아이들이니까 잘한 아이들이라고 할게요. 그럼 폴리는 잘한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말은 잘하는 아이들은 어딜 가도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점수가 안 나와서 숙제가 많아져서 지레 겁먹었다는 것은 그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요 아이들 사이에서 있는다는 거,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폴리를 다시 갈까요? 라고 하신다면,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 잘하는 아이들 안에서만 있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일정 영어 실력이라는 부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폴리라는 그 네임 밸류에 있어서 얘는 폴리의 무슨 반이 라는 게이 아이 영어 실력이 어떤 거예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잘하는 아이들 틈에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정도도 증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토커스를 가게 될 경우 토커스는 폴리처럼 이렇게 일정한 아이들을 받는 학원은 아니에요. 레벨이 낮거나 레벨이 높거나 뭐 레벨이 중간이거나 상관없이 아이를 다 받아요. 그래서 반이 나눠져 있겠죠? 뭐 못하는 아이들 반도 있고 잘하는 아이들 반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겠죠? 물론 폴리처럼 토커스도 시험을 보지만 떨어지거나 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한테 어울리냐 하면 내가 중학교 3학년인데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런 아이들은 갈 학원이 없어요, 사실. 잘하는 아이들이 갈수 있는 학원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잘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 아이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 학원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고 못하는 아이를 잘하게 만드는 선생님이 정말 잘하는 선생님인데 그런 학원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못하는 아이를 끌어주는 학원이 유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토커스는 지금 어머니가 느끼시는 폴리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토커스를 간다는 거. 그러면 토커스에서는 그 점을 보완을 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폴리만큼 숙제가 없다거나 그 폴리 진도처럼 진도를 안 나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딜 가도 실패가 되니까. 지금 폴리를 그만두고 다시 가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아이 틈에서 우리 아이가 그냥 영어로 말하면 one of them이에요. 그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고요. 토커스를 간다는 것은 우리 아이가 지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잘하는 아이로 만들어줄 수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어디가 좋을지는 선택하시는 거고 저는 이두 학원 다 저에게 뭐 제가 이 학원을 추천드려요 해서 그게 이 아이에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의 선택이에요. 폴리는 다녀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SR 2점 후반, 뭐 3점 초반 이렇게 나왔다면 뭐 학년이 지금 저학년이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학년 2학년이라고 어머니 쓰셨네. 쓰셨구나. 2학년이면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폴리를 그만뒀다가 토커스를 가서 어떤지 보고 다시 폴리를 가든지 토커스를 다시 다니든지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보시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그리고 그 학원, 해당 학원에도 레벨 테스트를 보세요. 레벨 테스트 보는 거는 크게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머니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 아이들이 올 때도 아 폴리 출신이다 하면 아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겠구나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토커스 출신이다 그러면 아 이 아이가 영어를 못했다가 잘했나? 뭐 원래 잘하는 아이인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어머니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대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의 수업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름 스케줄이 꽉 찼거든요.